정신적인,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나 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표절 의혹에 대한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저게 컨셉을 빌어서 저희가 진행한 것은 아니고요. 예전 앨범 활동 때부터 아셨겠지만 추리닝은 늘상 입어왔던 부분이었고 저희는 그 모모니로 클로버 데트의 컨셉을 표절하지 않았습니다. 크레용팝을 둘러싼 수많은 논란, 어서 빨리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네, 속보 준비됐죠, 대산 씨? 네, 서태지 본인이 극비리에 결혼한 사실과 향후 계획까지 밝혔습니다. 이 속보와 더불어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이병헌, 이민정 씨의 귀국 현장. 아, 일명 오빠 사건이라고 불리는 아주 재밌는 해프닝까지 발생했는데요. 두 뉴스 함께 보시죠. 이분들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관심을 받는 스타 부부가 됐죠. 대한민국의 새로운 스타 커플 이병헌, 이민정 씨 부부가 지난 19일 오전 달콤한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10일 이병헌, 이민정 씨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수많은 팬들과 하객들의 축하 속에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아, 두 분 진짜 아름다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헌, 이민정이라는 국내 최고 스타들의 만남이었던 만큼 결혼 전에 준비 과정부터 결혼식까지 이 커플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이 화제가 되고 있죠. 지난 12일 이병헌, 이민정 부부가 신혼여행을 떠나던 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부부의 신혼여행지는 지상 낙원이라는 별칭이 따라다니는 인도양의 섬나라 몰디브. 특히 이병헌, 이민정 부부가 묵은 리조트는 외부와 완벽히 차단돼 사생활을 보장받으면서 휴양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두 분 정말 몰디브에서 얼마나 황홀한 시간이었을까요? 자, 그리고 지난 19일 오전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인천국제공항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이병헌, 이민정 씨 부부는 피곤한 기색도 없이 연신 밝은 모습이었는데요. 이병헌 씨와 이민정 씨는 캐주얼한 복장에 모자를 맞춰 쓴 커플룩을 선보여 스타 부부의 공항 패션 또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공항을 나선 이병헌 씨는 차 문을 열어 이민정 씨를 배려하는 자상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 정말 부럽죠? 일단 밝은 미소로 취재진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고 아, 참 여유가 넘치는구나, 행복이 넘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 이병헌 씨 같은 경우에는 취재진과의 인터뷰 때문에 다소 앞장서서 빠른 걸음으로 앞을 치고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뒤에 뒤처진 이민정 씨가 뒤에서 발끈 하시면서 오빠! 라고 외치며 막 이렇게 혼자 가면 어떡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게 바로 오빠 해프닝이에요. 이민정 씨가 깜짝 놀라서 뒤로 돌아서서 이민정 씨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해프닝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날 이병헌, 이민정 부부는 이미 알려진 대로 신접살림이 차려진 이병헌 씨의 경기도 광주의 본가로 향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 스타 커플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면서 결혼 전 찍은 웨딩 화보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아, 정말 멋지죠? 또 많은 분들이 두 배우의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권도현 씨랑 같이 출연하시는 영화 이제 촬영 들어가실 예정이고요.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 그 작품에 참여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할리우드 활동 계획은 없으세요? 장르는 상관없이 사실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일단은 영화 촬영이 끝나고 나면 사실은 그때쯤 이제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애들 하시오, 내년이면 스크린을 통해 이병헌 씨의 새로운 모습을 만날 수가 있겠네요. As well. 이민정 씨도 한 남자의 연인에서 팬들의 연인으로 다시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남녀 스타 배우에서 이제는 부부로 거듭나게 된 이병헌, 이민정 부부. 오랜 시간 사랑을 키워오다 세상에 열애를 알린 순간부터 결혼식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빛나지 않는 순간이 없었던 이병헌, 이민정 씨. 단언컨대 두 분 행복하실 거예요. 한밤의 TV 연애에서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방송 3시간 전 갑자기 이은성, 서태지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른 이유! 가수 서태지가 배우 이은성 씨와 극비리의 결혼식을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26일 수요일에 진행이 됐고요. 평창동의 서태지 씨 댁에서 가족들만 참석한 채로 초라하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 5월 15일 서태지 씨는 16살 연하 이은성 씨와의 결혼 소식을 발표해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었죠. 서태지 씨의 아내 이은성 씨는 2003년 데뷔해 꾸준한 연기 활동을 했는데요. 서태지 씨와는 2008년 그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해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6월 올린 결혼식, 왜 오늘 발표한 걸까요? 아, 오늘이 그 서태지.com 이제 새로 이제 홈페이지를 오픈하면서 팬들에게 인사를 하던 사이였는데 그러면서 같이 근황을 밝힌 거죠.
서태지 씨는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윤성 씨와 부부가 된 소식과 신혼생활에 대한 행복한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최근 지인들을 초대